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6년 전에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필러를 맞고 3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필러가 여전히 남아서 또렷이 보이고 있고 그 이후인 5년 4개월이 다 되어서도 남아있는 게 보인다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 필러들 지금은 어떤 상태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그 3년 후인 2021년도에 그러니까 필러 맞은 지 7년 6개월 후에 필러가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해 후속편을 올려드렸었는데요. 3년, 5년째보다 많이 흡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필러 맞은 곳이 도드라짐이 잘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오늘 찍은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손등에 9종류의 필러를 맞고 정확히 11년이 경과한 2024년 8월의 모습인데요. 3년, 5년, 7년째보다는 확연히 필러의 음영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필러가 어디 있는고 하니 바로 요 부분에 식스팩 같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예전의 사진을 보니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보시게 되면 맞은 지 1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필러를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 더잘 보이겠죠. 그런데 그 동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그 남아있는 필러를 히알라제로 한번 녹여보라고 잘 녹는지 필러가 남김없이 다 녹는지 보여달라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아홉 종류의 필러를 내 몸에 맞을 용기는 있는데, 히알라제까지 맞을 용기는 없어서 그 실험은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필러를 녹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즉, 아이스크림을 녹이면 아이스크림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뿐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버터를 녹이면 버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식빵 속으로 스며든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한번 좀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일부분의 필러들에서 벌겋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필러의 면역 반응들은 얼굴에 필러를 맞았던 사람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얼굴이 붓고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는 기사가 2020년도에 있었고요. 또한 한양대학교 성형외과 교실에서 2023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mRNA 화이자 백신을 맞고 한달 뒤에 필러 지연성 면역 반응으로 인한 붓기와 염증이 반복, 재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입술이나 턱 끝에 필러를 맞고 6개월, 1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띵띵 붙는 경우가 인터넷의 성형 카페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필러의 지연성 면역 반응 혹은 필러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필러를 다 녹였다고 하더라도 녹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피부 사이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1년, 2년이 지나도 이렇게 지연성 염증 반응으로 붓고 열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법적인 야매주사나 콜라겐 필러 등도 아니고 우리 몸에 그 도관이나 관절, 그리고 눈, 피부, 그리고 입술에 정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왜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거냐 하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인체 내에서의 히알루론산은 여기 보이는 파란 선들인데요. A에서 생성이 돼서 화살표 방향으로 나름의 역할을 하다가 오른쪽 아래에 히알루로니데이즈에 의해 잘려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2, 3일입니다. 즉, 순수한 100%의 히알루론산은 반감기가 48시간으로 이틀을 못 가기 때문에 좀더 필러가 오래 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 그림의 빨간 타원에 물질을 섞은 것이 즉, 히알루론산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 필러인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순도 99.9%의 24K 금이 가장 가치가 높지만 긁히거나 찍히면 손상이 잘 가기 때문에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22K나 18K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요약해 설명을 드리면, 순수한 금을 예쁘게 가공하기 위해 18K, 14K를 만드는 것처럼,
반감기가 이틀뿐이 안 되는 순수한 히알루론산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필러가 된 것으로 이론적으로 100% 히알루론산이 녹았다고 할지라도 이 알파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필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오른쪽과 같이 히알루론산 필러의 조직학적 소견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쥐를 잡아서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여 실험한 내용으로 그때부터 저는 필러가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환자분들이 6에서 12개월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고 하여 저의 손등에 실험하여 11년이나 지나 보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얼굴에 필러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맞았는데요. 저도 나름 가장 퓨어하다는 필러를 아주 까탈스럽게 골라서 맞았는데 지난 20여 년간 컨디션이 나빠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술 먹고 피곤할 때 필러 맞은 부위가 붓고 염증이 생긴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지 못하는 가령 그 심장의 스텐트를 뭐 여러 개 박아서 수술하기 힘든 조건이라든가 할 때에는 필러 시술이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만 필러 조직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필러가 무조건 녹는 것이 아니니 심사숙고해서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